서울의 한 주택가. 얼마 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피하는 생각하고 팔았어요. 팔이요? 응, 이렇게 팔이 엄청 나빴어요, 사실은. 난데없이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났다는 빌라. 아, 쓰레기도 봐요. 하루만 안 내도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둘이나 죽여갖고 냄새가 안 나갔어요. 시신이 발견됐답니다. 대체 이 빌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. 지난 27일 경찰이 다녀간 뒤 동네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경찰차가 소도 들어왔어요. 경찰차가 경찰차도 있고. 보안사 분들하고 경찰에 간 분들도 자세한 말씀하고 책을 지고. 경찰차도 오고 그리고 막 마스크 쓰고 평화복 입은데 아 코로나 누가 또 조직이 어디 걸렸나 봐 이렇게. 그때 뭐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변사체로 발견했다고. 바로 이 빌라에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. 바로 시신 두 구가 발견된 빌라 앞입니다.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할머니와 손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일단 인근 주민들에게 두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. 손자하고 맨날 학원 가면 데려 손자 끔찍하게 여기더라고요. 손자를 그렇게 잘 챙기더라고요. 할머니가 참 사람 좋게 생겼다고 손도 공부할 낀다고 왔다고. 함께 살았던 가족은 할머니와 손자뿐 심지어 사이도 좋았다는데요. 그런데 약했거든요 할머니하고. 근데 손자하고 사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거든요. 혹시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을까요? 자살은 아니지 살인사건이지. 맨정신은 절대 못 죽어. 누가 봐도 그건 자살이죠. 비닐에 쌓여서. 뭐 자살한 사람이 그 비닐에 쌓여서 들어가 죽었어요? 그냥 이렇게 벗기는 농 속에다 이렇게 비닐에 싸서 둘을 죽여놨다고 하니까. 숨진 할머니와 손자, 장롱 속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. 타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해당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여기도 우리가 냄새가 험한데. 저희가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복도 중간에서부터 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출입금지 통제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발생하고 시일이 꽤 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. 최근에는 못 봤어. 그 요즘은 할머니 요새 안 보인다 그런 말 했었지. 몰라 했던 며칠 전부터 눈에가 안 보였대.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.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. 상도동 사건 관련해서. 아,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요. 저희가 알려드릴 부분이 없어요. 알려드려서도 안 되고요. 분명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듯한 할머니와 손자.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?